안녕하세요, 박사님. 자, 그러면 그 저번 레슨 시간 때 저희가 뭘 배웠고, 뭘 고쳤고,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훈련을 하는 방법,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이 자 레슨 오셨는데 제가 딱 봤죠. 자, 스윙이 바뀌셨어요. 한데 스윙이 바뀌고 싶어서 바뀐 게 아니라 셋업이 바뀌니까 스윙이 그거에 맞춰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제가 말씀드린 게, 아, 셋업 파스처가 어드레스 때 좀 달라지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오셨는지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 오셨을 때, 자, 그 딱 오셨는데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무릎, 히프 다 이렇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 백스윙을 제가 안으로 하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세럽이 되어 있다니까 안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이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번쩍번쩍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들 수밖에 없는 게 몸이 그거에 편한, 그 동작이 편해서 그래요, 몸한테. 자, 그래서 오셨는데, 오셨을 때 어떻게 했냐? 제가 그냥 똑바로 쓰게끔 한 거예요. 그쵸? 똑바로 쓰니까, 자, 어떻게 돼요? 백스윙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쵸? 이렇게. 자, 이렇게 바깥으로 드는 게 아니라. 자, 그랬는데, 그것까지 다 좋았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했던 뭐냐면, 제가 박사님 앞에서 보고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힙이 왼쪽 힙보다 높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해, 어드레스 때는 이 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릎, 그런 것도 좋지만, 그 높낮이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드 칠 때는. 그래서, 우측 힙이 왼쪽 힙보다 내려가 있었어요. 내려가야 돼요. So right hip should be lower than your left hip. Little bit, not too much. 자, 그래서 그거 하는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파스처를 하고 왼쪽으로 밀어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prefixed impact죠. Impact position을 만들어주고 치는 거예요. 자, that is prefixed impact예요. 그죠? 그래서 자, 임팩트를 자세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백스윙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제 드릴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박사님 오셨는데 이렇게 오른쪽 힙이 올라가 있고 왼쪽 힙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번쩍 뒤쪽, 왜냐면 돌 수가 없으니까. 자, 자연적으로 힙이 돌 수가 없어요, 이게 우측에 있으면. 자, 그래서 똑바로 마치고 왼쪽 힙을 올리고, 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돌게끔 했죠. 자, 그러면 이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허리로 대시고요. 자, 왼발 뒤꿈치를 드시고, 자, lift your left heel, push to the forward. 자,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요. To push the forward straight, then put your heel down and set up. 다시 한번, lift the heel up. Push to the forward. 자, 보시면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자, hip down and stand up.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자, lift the heel up, push forward, heel down and stand up. 중요한 거는 머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상체도 따라가면 안 되고 머리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자, 그거 우선 셋업에서 중요하게 느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릴리스예요. 예, 저희가 항상 지금 가장 안 되는 게 이 핸 릴리스죠. 자, 뭐냐면 만약에 파스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이 샤프트 플레인 라인이죠. 자, 플레인이에요. 이게 정확하지 못했지만 한번. 자, 플레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체가 올라가면
release도 이 상태로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like facing toe up 내려오셔야 되는데 박사님은 이게 이렇게 앞으로 release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적으로 다시 한번 말해 release는 똑바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release가 돼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release가 되면서 몸이 도니까 임팩트가 산성되는 건데 박사님은 이거를 채로 이렇게 앞으로 채를 앞으로 release 한다는 거죠. 자 왼손은 위아래만 되는 겁니다. 다시 왼손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좌우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해 두 손을 잡았으면 왼손이 이렇게 릴리스가 돼야지 좌우로 릴리스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어드레스 백스윙 release, turn. 자,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건 분명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런 동작 한다고 이게 early casting, 뭐 early release, 그게 아니죠. 그쵸, 박사님?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랑 박사님,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게 땡기는 거죠. 이렇게 잡아 땡기는 거. 자, 땡기지 말고 어떻게? 릴리스 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릴리스 하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박사님께서 코스 나와서 뭐 안 되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습장에서 말씀하신 연습장에서 쳤을 때 다 왼쪽으로 갔다고 그러셨어요. 공이 얼른 가던 우측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우선 그게 셋업이 잘못돼서 그런지 릴리스가 잘못돼서 그런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계속 하세요. 공이 얼른 갔다 우선 몸에서 내가 셋업이 이거는 셋업은 박사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누가 그러니까 셋업은 잘못된 안 됐는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박사님이 스스로 체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 셋업을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는 제가 봐서 왜 왼쪽으로 갔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왼쪽으로 간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페이스가 닫혀서 왼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때리려고 하시니까 왜냐면 셋업이 잘 돼 있으니까는 아마 힘도 들어가시고 더 강하게 치시나는 그게 이제 생겼으실 거예요. 컨피던스가. 그래서 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오른쪽이 오겠죠. 옛날 버릇이 올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 예상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절로 신경을 그렇게 안 씁니다. 저는. 왜냐면 금방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셋업 그리고 릴리스 그 방법만 이제 제대로 익히시고 어떻게 하는 그 계속 훈련을 통해서 계속 몸에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자,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